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제가 지금 5, 6년 호스피스 사역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절대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나이에 이제 뭐 벌써 한 10년, 20년 이렇게 지내야 되고 또 이제 질병이 들어서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호스피스 사역은 뭐 절대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이 호스피스 사역에 참여하게 된한 동기가 있는데요. 음악 활동 연주를 하면서 부천의 가은병원에를 가게 됐습니다. 거기 보면 이제 거의 뭐 나이 많으신 환자분들이 거기 있고 또 이제 임종을 얼마 안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연주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데리고 간 곳이 이제 한 일주일을 거의 뭐 일주일 정도 안에 다 이제 소천하실 돌아가실 분들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을 한 20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일일이 안수해 주면서 그분들 그 눈망울 속에 너무너무 초롱초롱하고 그 모습이 너무 그 깨끗한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안수를 해주고 난 다음에 야, 저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겠나 생각했는데 우리 안양 의왕시에서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교육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난 직후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제 안양 호스피스 교육을 담당했던 그 김성주 목사님, 그 실장, 그 시스템들이 있는 안양에 있는 그 호스피스 병원에 이렇게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 단체는 안호선이라고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단체입니다. 매우 좋은 그런 공동체죠. 그래서 그곳에 이제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걸 하기가 주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호스피스 뭐 정의가 어떻냐 이런 정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뭐 원래 이 라틴어의 호스피탈리스라고 하는 이 말로 호스피티움 에서 기원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호스피탈리스는 원래 주인을 뜻하는 그 호스피스와 치료하는 병원을 의미하는 호스피탈의 복합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주인 및 치료자의 따뜻한 마음과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장소를 뜻하는 호스피티움이라고 하는 원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. 오늘날 같이 이런 이 호스피스 개념을 가지고 한 것은 미국 영국의 여자 의사인 어떤 그 시실리 손더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웨스트 사전에는 이 호스피스를 여행자를 위한 숙소 또는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우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미국 호스피스 협회에서는 호스피스를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입원, 간호와 가정 간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습니다. 이 상을 종합해 보면은 호스피스란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돌봄 활동으로서 생애 말기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적인 관리와 함께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을 경감하기 위해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, 영적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나아가 사별에 대한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
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제공하는 이 돌봄 활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특별히 이제 호스피스는 이제 죽음을 앞둔 그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인데요. 물론 가정을 찾아다니며 하는 그 가정 호스피스 사역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되죠. 그러나 이제 큰 뭐 대형 병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이렇게 있지만은 작은 병원에서는 그런 이 병동들이 없죠.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게 되죠. 특별히 안양권에는 이제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가 있어서 병원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적용이 돼 가지고 그 병실에서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.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병원은 메트로 병원인데, 그 메트로 병원에 호스피스 안호선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이제 환우들을 관리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이제 저도 이제 그곳에 한 이제 5, 6년 이렇게 돼 갑니다만은 가장 먼저 가게 되면 이제 사무실로 들리게 되죠. 그래서 사무실에 들려서 이제 기도를 준비 기도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실장님이 이제 환우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. 환우에 대한 이런 상태고 지금 환자가 이런 이제 상황에 있다라고 설명을 듣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뭐 호스피스들이 환우들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눌 수 있고, 또뭐 어깨도 주물러드릴 수 있고, 찬양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는데,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발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발 마사지는 제가 뭐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건 아니고요. 병원에 그 호스피스 병 사역을 하면서 그냥 발을 주물러다 드리다 보니까 그냥 뭐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정식으로 좀 배워가지고 그 지금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발 마사지 안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목욕을 해드린다든지 환자들에 대한 뭐 심부름도 듣고 그 간병인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런 뭐 사역을 합니다만은, 그곳에 이제 가서 저는 이제 한 팀들이 있어가지고 목요일날 합니다만은 그 팀들이 함께 그 사역을 하는데, 이제 발 마사지 그 도구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죠. 그래서 발 마사지 이 도구는 이제 그 병실에 그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, 크림 바디 크림이 있고 또 오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일을 먼저 바르는 거는 이제 오일을 가지고 바디 로션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, 수건을 준비해야 되죠. 환우에 대해서 건수건과 또 따뜻하게 물로 이렇게 적신 수건을 준비해서 가서 이제 그 환우들을 돌보게 되는데요. 맨 먼저 이제 병실에 들어가게 되면 환우들의 상태, 실장님에게 들었던 이 환우의 브리핑을 들었던 대로 환우들의 상태를 살피고, 또 거기에 이제 함께 있는 간병인들과 이제 얘기도 나누고, 또 함께 그 가족들과한테 보좌들이 있잖아요. 그분들의 나누면서 환우들에게 일일이 묻습니다.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? 묻고, 환우들이 그걸 원할 때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. 무조건 해드리는 게 아니고 환우들의 상태를 잘 보면서 환우들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, 뭐 정식적으로 배운 대로 무슨 지압봉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건 참 위험스럽죠. 환우들은 그냥 발을 주물러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거예요. 그리고 발 마사지에 그 반사구들이 있거든요. 그걸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살살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문질러주고 그러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 도움 이 환우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떨 때는 그 환우들이 그 발마사지 한 분들이 그냥 아프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가니까
아팔마 잘 하겠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무 아파서 그랬다고.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말은 그렇게 아픈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마사지를 하실 때는 이 환우들을 잘 이렇게 상황을 보고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, 뭐, 마사지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우들에게 묻습니다. 뭐, 음악을 좋아하세요? 노래를 불러드릴까요? 찬양을 불러드릴까요?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주로 크로마 악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크로마 악보든지 뭐 하모니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. 근데 저희 팀에서는 이제 찬양을 잘 부르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십니다. 그래가지고 크로마 악보로 찬양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 동요 있지 않습니까? 뭐 가장 인기 있는 동호가 뭐 등대지기라든지 오빠 생각이라든지 또뭐 나의 살던 고향이라든지 이런 뭐 곡들을 연주해주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. 문제는 이렇게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일일이 환우들에게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. 제가 뭐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 좋아하셔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도를 하실 때 뭐이 병을 꼭 낫게 해주세요. 뭐 고칠 줄 믿습니다. 이런 쪽의 기도보다는 그분들은 거의 이제 말기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주의 평안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 아픈 곳이 이제 좀 아프지 않도록 이런 이제 기도를 주로 하죠.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늘 환우 마음속에 있어서 그 아픈 곳이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. 환우들이 참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이 호스피스 병동 사역에 물론 이제 이 사역을 참여하려고 하면은 그냥 가서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 코스라든지 뭐 6개월 코스라든지 이런 코스에 병원에서 하는 실시하는 교육이 있죠. 교육 프로그램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. 이큰 병원 같은 데는 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사회 교육도 있지만은 저희 안호성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실습도 받고 그래서 교육을 받고 한 1년 정도 200시간 정도 하면 전국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이렇게 뭐 자격이라 할까요? 그런 것을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주게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서 시험을 보고 이제 왔는데 그것이 뭐이 국내에서는 별그 이제 잘 알아주지 않지만은 이 필리핀과 같은 곳 동남아시아 그런 곳에 가면 상당히 굉장히 인기 있는 좋다고 그래요. 예우가 좋다고 그래요. 뭐 예우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자격증을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. 호스피스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일들은 이제 친히 우리가 함께 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호스피스 본격적인 이 교육은 그 협회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이게 유익이 됩니다. 그래서 무슨 뭐그 사람들에게 내가 호스피스 사역을 한다 이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주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에 감사를 드리고 있죠.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을 주님이 나를 위해 이용하신다라고 할때 내가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.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역에 한번 참여를 해주시고 특별히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역에 참여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또늘 건강하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